자, 그래서 포커스 35 의문사 Y 하나 남아서 이거 간단하게 풀이하고 페이지 넘버 78, 78쪽입니다. 어? 뭘 안 해? 이걸 안 했다고? 왜 안 해요? 자, A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1, 2, 3, 4가 질문입니다. 전부 다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싹 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보기에 있는 네 가지 답변 중에서 뭐가 어울리냐라는 거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조사해오라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먼저 살펴보면 miss. 오케이, 여기서 because he missed the bus 할 때 miss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놓치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 반대말은 miss the bus의 반대말은 catch the bus 하면 되겠죠. miss the bus, catch the bus. 버스를 놓치다, miss the bus. 버스를 타다, catch the bus. 자, 그 외에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동사로서. 내가 두 가지 찾아오라 했는데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워하다 라는 뜻도 있죠. 알고 있든지 조사를 해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I miss you 하면 난 네가 그리워 이런 뜻이에요. 연애 편지에 많이 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ie. lie는 일단 여기에 얘가 품사가 뭐인 걸로 확실하게 보입니까? 무슨 시예요? 당연히 명사죠. 됐습니까? lie가 명사로서의 뜻은 뭐? 거짓말이죠. 그 외에 동사로서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까? 눕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데 거짓말하다라는 뜻일 때 3단변시는 lie, lied, lied입니다. 하지만 눕다라는 뜻일 때 3단변시는 lie, lay, lane이었죠. 눕다, 누웠었다, pp형. 입장 맡긴 어떤 시형. 거짓말하다, lie. 거짓말했었다, lied. 입장 맡긴 어떤 시형도, 얘는 규칙 변화, 거짓말하다 라는 뜻일 때 규칙 변화하고요. 눕다 라는 뜻일 때 불규칙 변화합니다. lie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flower 뭐든가요? 뭐? 꽃이라고 이게? 아, 이놈도 봐라. 꽃 여기 있다고요, flower. 뭐 하는 놈들이야 지금? 밀가루죠. 다 떠먹여 주고 있어. 그 다음 choose의 3단 변신은 choose, choose, chosen이죠. choose, choose, chosen. choose의 뜻은 뭐예요? 선택하다. choose가 선택하다니까 chosen은 선택했었다. chosen은 선택된. choose, choose, chosen. 자, 그러면 뭐 반가운 수고도 만나보고 있고요. Be late for. Why was he late for school? 그래서 왜 그는 학교에 지각했었니? Why was he late for school? 이라고 물었을 때 적절한 답은 Because he missed the bus가 그렇죠. 적합하겠죠. 네, why was he late for school? 학교 지각 왜 했어 그는? Because he missed. 그나저나 because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면서 얘기했었죠. because 같은 이런 짓을 문장에서 이런 짓 하는 애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접속사죠.
접속사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누가다? 그가 얘만 우리말 뜻을 생각하면 그는 놓쳤었다죠. 근데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했는데 because의 뜻이 니까 그가 놓쳤기 때문에 요렇게 합쳐서 그가 놓쳤었다란 뜻이 놓쳤기 때문에 버스 놓쳤기 때문에 지각했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Why do you need flour? 그래서 왜 너는 필요로 하니 밀가루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대답은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우리가 여기에 I'm going to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지금은 make. I'm going to make에 대해서는 미래시제라면서 계획 말하기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팬케이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Why do you need flour?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Okay, 그 다음에 Why are they angry at you 네요. Why are they angry at you? Your parents는 한번 길어봤자 하면 they겠죠. 너의 부모님들은 왜 너에게 화를 내시냐. 여기 보면 be angry at, be late for 이런 수거들이 보입니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be angry at. Why are your parents angry at you?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너에게 왜 화를 내시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답한 건 네 가지 중에서 Because I told them a lie가 적당하겠죠. Because I told, 내가 말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다. 누구에게? them. 그 다음엔 what에 대한 대답, a lie. Because I told them a lie. them은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My parents 대신 왔겠죠. Because I told my parents a lie. 부모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they are angry at me. 그들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Why did you choose? 왜 선택했었는지 묻고 있죠. 시제는 과거고요. 왜 선택했니? That dress. 저 드레스 왜 선택했니? 에 대해서 적합한 대답은 Because I like the design of the dress 하면 되겠죠. Because I like the design of the dress. 그 드레스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Because I like the design of that dress. 디자인 마음에 들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관로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자, 1, 2, 3, 4는 전부 다 끝에 뭐? 물음표죠. 그래서 이유 묻는 네 가지 질문을 적합하게 만들어 보아라 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규칙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collect의 뜻은 모으다. 됐습니까? 오케이. 스탬프는 도장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우표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우표 모으는 취미? 이거 좀 엄청 요즘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우표, 도장, 스탬프. Collect 모으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 가지고 뭐 smiling 보이고 why 보이고 he 보이고 is 보이니까 이것들을 조합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우리말로 무슨 소리예요? 이거 0단계 해보면 왜 그는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니? 왜 걔는 쪼개고 있는 거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안 좋은 말이죠, 이런 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왜 미소를 짓고 있는지 궁금하면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로 시작하겠죠. 묻는 말은 무슨사가 대장이다? 의문사가 대장이다. 오, 종종 이제 문법적인 용어들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어순은 묻는 어순이 와야 되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너무 뻔하게도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be 동사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why is he smiling 하면 되겠죠. why is he smiling? 물음표 없으면 틀렸습니다. 잉?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준호가 너무 웃겨서 이런 대답할 수 있겠죠. So why is he smiling?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Juno is very funn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머리도 예쁘게 묶고 너무 예쁘죠.
어, why is he smiling? 왜 괜찮아? 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지. I like it. 선생님 그렇잖아요. 참 세상 좋아졌다. 요새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 전부 다 까까머리 하고 다녔는데. 스포츠 머리. Why is he smiling?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뭐라 묻는데,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될 예정이에요? 2번은 하다시 do. 뭐 하다가 보입니까? 뭐 하다. 우리말 뜻으로 미워하다가 보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이유가 궁금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왜? Why? 그 다음에 여기에 they하고 us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건 무슨 격이 있어야 돼? 주격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they하고 us 중에서 주격은? 그래서 why do they hate겠죠. Why do they hate?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미워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목적격? us를. Why do they hate us? 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Why do they hate us? 됐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No reason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 이유 없어. 됐습니까? Why do they hate us?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3번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그 다음에 주격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주격은 you 밖에 없죠. 그래서 why are you so excited 겠죠. Why are you so excited? Why are you so excited? 뜻은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신난 거야? Why are you so excited? 됐습니까? Okay. 그렇죠. Because tomorrow is Saturday. 이러면 되겠죠. Because tomorrow is Saturday. Why are you so 그렇다고 해서 excited까지 갑니까? 네. Okay. 더운가요? 에어컨 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습하죠. Why are you so excited? Because tomorrow is a Saturday.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두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Why? 너는 뭐니? Do you collect? What? 무엇을? Stamps를. Stamps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Stamps. Why do you collect stamps? 너는 왜 하는데? 아? 네, 우체국 가서 삽니다. 현지 보내고 싶어요, 우체국 가서. 친구 주소 알아가지고. 이 새끼야, 너 수업 시간에 다리 좀 그만 떨어. 하나 보내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 다리 말고. 예? 받는 사람 이름? 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Why do you collect them? 그 다음 대신에 이제 그 친구가 그 편지를 들고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자 니들 글씨 써봐. 그거 있어. 어? 날렸어. 같은 곳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영어로 보내주세요. 와우. 자 그 다음 C. C는 우리말 써있으니까 우리 접근하는 방법은 0단계는 필요 없고 뭐부터 하면 된다? 끊어읽기부터 하면 되겠죠? 끊어읽기 한 다음에 누가 다 찾아서 붙이고 그 다음에 묻는 문장이니까 뭐 비동사가 사용됐을 때 묻는 방법 다르고 조동사 사용됐을 때 묻는 방법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사용됐을 때 묻는 방법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묻는 말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왜? 왜? 어떻냐? 그렇게도 행복하니. 자 요런 의미를 전달하는 영어 단어가 뭔 거예요 지금? 써줘. 너는 왜 매우 행복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Why?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당연히 뭐? 그래서 Why are you so happy? I am so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Because today I have English class.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런 일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뭐지?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네. 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왜? 왜? 무엇을? 마음을 바꾸니.
뭐 했니? 바꿨니? 시제는? 예. 과거죠.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됐습니까? 하다시 디드죠. 그래서 왜? Why? 그녀는 바꿨었니? Change. 무엇을? Her mind. Why did she change her mind?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 읽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자꾸 구경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됐습니까? Why did she change her mind? 왜 마음을 change her mind 한 거야? 자, 우리가 mind에 대해서도 단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ind의 뜻은 마음이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mind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칼질. 누가? 왜? 왜? 누구에게? 오케이.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질문하다를 질문하는 중인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비동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켜보면 왜? Why?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는 중이니? Are they asking me? 또는 뭐 why are they? 이외에도 ask가 물어보다, 질문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거 말고 물어보다, 질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는 question. 얘는 명사로서 질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Why are, 그러면 question을 썼을 때는 questioning을 넣으면 되겠죠. Why are they questioning me? Why are they asking me?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 Why are they asking me?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 Answering me? 그는 왜 나에게 대답하고 있는 중이니? 되겠습니다. Answer는 뭐 ing 붙이면 뭐 answer도 좋아요. ask의 반대말이니까 우리가 단어를 한번 알아둘 필요도 있겠죠. answer, 대답하다. 예? 뭐라고요? 질문하다?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 중1이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ask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채빈이 뭐 했길래? 어.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누가? 너는. 왜? 왜? 어디에? 뭐 했니? 갔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Why? 너는 갔었니? Did you go there? Why did you go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y did you go there?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해볼까요?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Why did you go there? 이랬는데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오, oh, that? 오, to. T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거기 왜 갔었니? Why did you go there? 그랬더니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To meet her. 그녀를 만나다. Meet her. 이거 네 가지 뜻 중에서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문장은 아니지만 Why did you go there? A하고 B하고 둘이 대화한다라고 상상한다면 이렇게 Why did you go there? 했을 때 To meet her. 또는 뭐 because를 써서 답하고 싶다면 Because I would meet her 뭐 이런 것들. because를 썼을 때는 누가다를 다 써야 되니까 내가 그녀를 만날 것이었었다. I would meet her 에다가 because를 붙이면 내가 그녀를 만날 것이었기 때문에 Because I would meet her. To meet her.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ind 여기서 뜻은 뭐다? 마음, 정신 이란 뜻도 있고요. 얘가 동사로서 싫어하다, 꺼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싫어하다, 꺼리다. 꺼리다. 싫어. 됐습니까?
전혀 생뚱맞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뜻이죠. Do you mind? 뭐 이런 식으로 Do you mind? 무슨 뜻이겠어? 넌 싫겠냐? 이 뜻이죠. 넌 싫냐?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뭐 이런 식으로 Do you mind? 뭐 Do you mind having ramen for dinner?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 mind는 나중에 상대방에게 뭔가 허락받을 때 쓰는 표현. 허락받을 때도 쓰인다고? 너는 싫겠냐? 창문 여는 게 싫겠냐고 물어봤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Do you mind turning off the air conditioner? 너희들은 뭐 하겠니? 싫겠니? Turning off the air conditioner 뭐 하는 것? 에어컨 끄는 게 싫겠냐? 라고 물어보는 건 내가 에어컨 끄고 싶은데 니들한테 허락받는 거죠. 그래서 Do you mind? 이 표현도 나중에 중2쯤에 허락받기 표현에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칼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케이, 왜? 그렇게도 슬프냐?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슬펐었냐가 아니니까 현재 시제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겠다? Why are you so sad? Why are you so sad? 뭐 sad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unhappy 같은 단어도 있겠죠. Why are you so unhappy? sad하고 unhappy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겠죠. Why are you so sad? Because I lost my money. 뭐 이런 대답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왜? 누구를? 뭐하니? 좋아하니?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래서 왜? Why? 그들은 좋아하니? Do they like? 사람들은 좋아하니? Do people like? Why do people like?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거야? Why do they like? Why do people like? 그 다음에 그 가수? The singer.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The singer 했을 때 그가 또는 그녀가 노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가수가 여자 가수라 칩시다. 그러면 그녀가 노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답한다면? 오, 그렇죠. Because she can sing 어찌 well, very well, so well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Because she can sing so well, very well.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기. 자,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She is able to sing so well, very well. 됐습니까? 능력의 can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의무사 파트 다 끝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워크북 또 이러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조동사 오래간만이죠? 네, 시험 문제풀이. 네, 했어요. 내가 지금 확인했으니까 이따가 마치고 보내줘. 아니다, 마치고 나서 안 되겠구나. 일단 지금 찍어놓으세요. 얘는 왜 해야 되니까. 멱살 잡는 시간이죠. 자, 1번에서 2번은 알맞은 거 고르는 겁니다.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네 개는 어떠한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못 들어가는.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목이 뭐라고요? 조동사. 양념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조동사 뒤에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됐습니까? 조동사 두 개를 동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0단계가 필요하고
그 0단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말로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뭐가 적합하겠느냐 입니다. 뭐 선택지도 한번 봤죠. May, should, have to, cannot, must not 등이 보입니다. 자, I'm so sorry, but 됐습니까? 나 무척 미안하지만 그러나 뭐뭐 go to the movies next week. 그래서 나는 뭐 다음 주에 뭐 하러 가야 간다란 얘기를 하고 있냐. 영화 보러 뭐 갈지도 모른다. 가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갈 수가 없다. 뭐 가서는 안 된다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I have other plan. 난 뭘 갖고 있다? 그렇죠. 또 다른은 아니고 그냥 다른 계획. 또 다른 계획 하고 싶으면 another를 썼으면 또 다른 계획. 나 딴 계획 있어.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어떤 상황이야? 이거 B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B가. 그럼 A가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말로. 그렇죠.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자라고 얘가 뭐 했겠다? 요청했겠죠. 그렇죠. 요청 몇 종 세트더라? 4종이죠. 허락이 3종이고요. 제가 해도 될까요? May I, can I, could I? 너는 해줄래? 너는 할 거냐?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요청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거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이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기 딱 좋은 건 뭐겠다?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겠죠. 됐습니까? I'm so sorry, but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 난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갈 수가 없어. I have other plan. 난 다른 계획이 있어. 여기서 얘기한 다른 계획은 뭐? 영화 보는 거 말고 딴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can은 자 그러면 A가 뭐라고 했을까? Can you go to the movies next week 라고 물어봤겠죠. Can you go to the movies next week? I'm so sorry but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 I have other plan. 자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우리 영어만 보고도 아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예를 집어넣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 되겠구나라는 걸 필요로 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대화의 상황을 상상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거에 맞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놓고 대화가 보입니다. Should I call whom? Isabella. And should I say sorry to her? To Isabella. 됐습니까? 자 여기 읽었는 거 영단계 보면 Should I call 내가 전화해야만 할까? 누구에게? Isabella에게. And Should I say sorry? 내가 뭐 해야만 할까? 사과해야만 할까? To Isabella, Isabella에게. 내가 Isabella한테 전화해서 뭐 해야만 하는 걸까? 사과해야만 하는 걸까? Should I call Isabella and should I say sorry to her? 예, 얘가 뭐니까? 접속사니까 Should I call과 Should I say를 연결했는데 Should I가 있기 때문에 생략됐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should I 표현은 뭐 요청하기라고 대화 파트에 나오냐? 충고 요청하기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should를 가지고 you should go t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더라? you should go there go there 하고 똑같다 그랬죠. go there 무슨 문? 명령문은 뭐 할 때 쓴다고요?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지시할 때 쓴다 했죠. 됐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you should가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는 거라면 should I 하면 뭡니까? 반대되는 거죠. 됐습니까? 충고를 요청하는 거죠. should I call and should I say? 됐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만 되고 저거 해야만 되는 걸까? and를 가지고 should I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 뭐라고 합니다. 뭐 yes I do, yes you should, no you may not, no you shouldn't, I'm sorry you can't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She's your best friend. Isabella is your best friend. Isabella는 너의 절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말은 Yes you should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should 뒤에 생략된 말은 이게 생략됐죠. Yes, you should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가 생략됐죠. 그래, 너는 이자벨라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사과해야만 돼. Yes, you should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그래서 여기에 you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 할 때 쓴다고요?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should라는 조동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니까 그게 충고, 요청, 충고하기. should I?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야, yes I do. 뭔 소리야 이건? No you may not. 뭐, no you shouldn't. 아니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I'm sorry you can't는 어떤 상황에 쓰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sorry를 꼭 미안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미안한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유감스러운. 자, I'm sorry you can't는 네가 할 수 없다니 내가 미안한 게 아니고요. 유감스러운 일이구나. 내가 미안한 게 아니고요. 아쉬운 표현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사과하는 게 아니고 I'm sorry you can't는 뭐 표현하기?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때도 I'm sorry를 쓸 수 있지만 아 참 안타깝다. 됐습니까? 얘는 이제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나? I'm sorry you can't는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나? 여기에 A가 할 말로 딱 좋죠. Can you go to the movies next week? I'm so sorry but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 I have other plan. 그랬더니 I'm sorry you can't. 여기에 I'm so sorry는 사과고요. 여기에 I'm sorry you can't는 아쉬움이라고요. 네가 영화 보러 못 간다니 내가 미안해가 아니고요. 아쉽다. 똑같은 I'm so sorry, I'm sorry지만 사과할 때도 쓸 수 있고 아쉬움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단어를 가지고 아 sorry 미안하니까 I'm sorry you can't 나는 미안하다 너는 못해 이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빈칸에 이번에는 1번, 2번은 알맞은 거 고르라 했는데 이번에 알맞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뭐가 보이냐. He's going to play soccer.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딱 보는 순간 얘가 무슨 표현이다? 그렇죠. 계획 표현이고 미래 시제라는 거죠. 그럼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를 딱 보니까 tomorrow, last night, after school, next weekend, this Saturday, this Sunday가 보이니까 여기에 1, 2, 3, 4, 5의 공통점은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언제? 내일. 언제? 어젯밤에. 언제? 방과 후에. 언제? 다음 주말에. 언제? 이번 주 일요일에. 그래서 last night만 이 지점이죠. 됐습니까? last night이 도대체 무슨 재주로 여기에 he is going to play soccer 여기다 일단 점 찍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last night이 와서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last night이 들어가고 싶으면 어느 부분이 뜯어 고쳐져야 된다? 이 부분이 성형 수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last night이 답이 되고 싶으면 he is going to pla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he was he was going to play soccer? 그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가능한데 he was playing soccer라든지 he played soccer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겠죠.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is going to play 대신에 played라든지 또는 he was playing이라든지 이런 어느 지점에 동사가 어느 지점에 점을 찍어줄 수 있어야 된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점을 찍어줄 수 있는 동사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오케이. 주관식이네요. It's very cloudy now. 그래서 무슨 시제? 지금 매우 흐리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하는 그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의 뜻이 곧이니까 이거 it부터 시작해서 순까지 0단계 하면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 했겠죠. 그렇죠? 곧 비가 내릴 거야. 그런 다음에 자 이거 보니까 take your umbrella의 뜻이 너의 우산을 챙겨가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you죠. 그래서 이거 뭐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t will rain soon.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하면 되겠죠. It's very cloudy now. 지금 엄청 흐려. It will rain soon. 곧 비가 내릴 거야.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너는 너의 우산을 챙겨가야만 돼. 여기에 will은 의지야, 추측이야, 요청이야. 그렇죠.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곧 비가 내릴 것이다. It will rain soon.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그래서 you should take your umbrella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take your umbrella 라고요. take your umbrella 무슨 뜻이고 너의 우산을 챙겨가라 라는 무슨 문? 명령문. 됐습니까? 명령문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충고할 때 쓸 수 있다 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자,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같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렇죠? can이 뭐 능력이나 요청이나 허락이나 또는 뭐 추측 이 중에서 능력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can이?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It will be sunny tomorrow. 내일 뭐 할 것이다? 화창할 것이다 하고 It is going to be sunny tomorrow 하고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됐습니까? 둘 다 tomorrow라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잘 어울리는 녀석이죠. 내일 화창할 거야. It is going to be sunny tomorrow. It will be sunny tomorrow. 여기에 be가 사용되는 이유 뭐 sunny가 어떤 시니까 어떻다를 만들어줘야지 조동사 뒤에 동사 be going to 뒤에 동사 be going to do, will do를 만들 수 있겠죠.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 잘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어쨌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Sora must wash the dishes. 오케이. 그래서 must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죠. 둘 중에서 지금 Sora must wash the dishes의 뜻은 1번, 2번 중에 해야만 한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have to, has to라고 했죠. 그러면 소라는 쉬니까 has to wash the dishes. 둘이 똑같은 의미 얘기하고 있죠. 얘는 완전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소라 must wash the dishes. 소라 has to wash the dishes. 둘 다 뭐 표현하기? 의무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You may use my computer. You can use my computer. 오케이. may가 뭐도 있고 뭐도 있었더라. 허락도 있었고 추측도 있었죠. 그래서 You may use my computer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허락 몇 종 세트? 3종 세트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뭐 제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Can I go to the bathroom? Could I go to the bathroom? 중에 Can I go to the bathroom? 있죠. 그래서 둘은 완전 똑같은 얘기라고 있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May I use your computer? 라고 물어봤겠죠. Can I use your computer? 라고 물어봤겠죠. Could I use your computer? 라고 물어봤겠죠.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 주고 있죠. Yes, you may use. Yes, you can use. 둘이 완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OK,
네,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I can read this English book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 영어책을 읽을 수가 있다.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죠. 나 이 영어책 읽을 수 있어. 그럼 능력이라면 I am able to read this English book 하고 완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1번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나머지 애들은 지금까지 다 완전히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kid must not play on the street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 아이는 must not play 뭐? 네? The kid must not play가 무슨 뜻인지 묻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놀아서는 안 된다. Where? 길거리에서. 그 아이는 길거리에서 놀아서는 안 돼.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그래서 The kid must not play. 여기에 must not play를 보고 뭐라고 쓰면 되겠다? 금지 됐습니까?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그 아이는 놀아서는 안 된다. 근데 the kid doesn't have to play의 뜻은 뭐예요? 그 아이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고요? 놀 필요가 없다 길거리에서니까 이거는 불필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가 전달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doesn't have to play 대신 요 밑에다가 똑같은 거 두 개 더 쓰겠죠. Doesn't have to play 또 Doesn't need to play 또 뭐 뭐 완성을 지어 말을 하다 말지 말고 Need not play. The kid는 3인칭 단수 he, she, it 중에 하나지만 절대로 여기다가는 does를 s를 붙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다 했고 또 하나 더 여기에다가 to도 넣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the kid need not play. 어쨌든 얘는 전부 다 어색한 표현이고 불필요, 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must not play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 6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몽땅 다 고르랍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일단 뭐 0단계를 하는 게 0단계를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아,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런 이러이러한 규칙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배웠지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you have to try your best. 0단계 최선을 다 해야만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try 소유격 best, try one's best라 하죠. try one's best의 뜻은 누구누구의 최선을 다하다고요. 같은 표현은 do one's best가 있다. try one's best,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자, 그러면 뭐 보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됐습니까? you하고 have가 쓰이는 거 아무 이상 없고 have to 뒤에 try라는 동사 와 있는 거 동사 원형이라는 거 어떤 규칙도 위반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0단계 의미도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아주 잘 표현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You must try your best 해도 되겠죠. You must try your best. You have to try your best. 그래서 뭐 표현하고 있다 얘는 의무 표현을 어법적으로 어색함 없이 틀린 부분 없이 표현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Can he ride a motorcycle? 0단계 하니까 뭐다? 그는 오토바이 탈 수 있냐? 라고 can은 네 가지 can 중에서 뭐야? 능력이죠. 너무너무 뻔하게도 틀렸죠. 됐습니까? Can he ride a motorcycle 해야 되겠죠. 얘는 어떤 규칙을 어겼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네 가지 can 중에서 뭐야?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이니까 can he rid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말을 하라고요.
그렇죠.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이겠죠.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 그래서 얘는 뭐 표현하고 있다? 능력 표현하고 있는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규칙을 어기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May I borrow your blanket? Blanket이 뭐예요? 담요죠. 오케이. May I borrow your blanket? 그럼 0단계 하면 뭐다? 내가 너의 오케이. 그래서 내가 빌릴 수 있겠니? Your blanket을. 그래서 틀린 부분 한 군데도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기? 허락받기죠. May I borrow? Can I borrow? Could I borrow? 됐습니까? borrow의 뜻이 뭐다? 빌리다. 그러면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빌려주다는 누구다? 렌드, 렌트, 렌트. 렌드죠. 3단 변신은 렌드, 렌트, 렌트. May I borrow your blanket?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표현을 May I borrow your blanket? 하고 똑같은 표현을 렌드를 써서 하면 어떻게 되겠냐? May I borrow your blanket? 하고 똑같은 표현을 렌드를 쓰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빌려 줄 수 있겠니?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Can you lend me your blanket? 됐습니까? N이 빠졌네요. Can you lend me your blanket? 이 can은 네 가지 can 중에서 뭐야? 요청이니까 몇 종 세트? 4종. Can you lend me? Could you lend me? Will you lend me? Would you lend me? May I borrow your blanket? Can you lend me your blanket?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once sent an email to me. 그래서 그들은 네? 원한다. They want sand. They want sand. 그들은 보내지 않을 거. 뭐 sand 이런 것도 해석을 다 해줘야 돼요. 어? 그들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What? An email. To whom? To me. 그들은 나에게 이메일 보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will은 뭐야? 의지야, 추측이야, 뭐야? 추측이죠. 그리고 they won't send, will not 뒤에 동사 원형 왔고요. 뭐 어디 하나 틀린 곳 없습니다. They won't send an email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그녀는 5번 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She doesn't have has to say.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다. Like that. 저런 식으로. 저렇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저렇게. 저 따위로. 저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 당연히 틀렸죠. 뭐 표현하고 있는데? 불필요. 그냥 저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인데 바르게 고치면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Does가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도 틀렸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ust의 의미가 보기와 같은 것을 보기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왜 왜 이러냐? 닫았다 열어야 되니? 굿굿굿. 어디 갔어? 이까지 나왔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머스트가 1번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목표현 의무, 그 다음에 뭐뭐 힘에 틀림없다. 그래서 긍정적 강력한 추측, 주장이 아니고 추측이죠. 주장은.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보기에 있는 must가 의무인지 강력한 긍정적 추측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She must be a famous writer. 그녀는 유명한 작가임에 틀림없다.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긍정적 강력한 추측 표현을 골라라. 그래서 he must be a liar. liar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그럼 he must be a liar의 뜻은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아니겠죠. 2번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ust leave early. 그들은 they must leave. 그들은 떠나야만 한다. 어찌 일찍. 그래서 얘는 1번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they have to leave early 하고 같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 때 have to has to로 바꿔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누누이 당부 드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must stay. 나는 머물러야만 한다. Where? 그 호텔에. 나는 그 호텔에 머물러야만 해. 의무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I have to stay at the hotel. 그 다음 we must be kind. 우리는 친절해야만 한다. To others.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We must be kind to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번 의무. 그래서 we have to be kind to others. 그 다음 the dog must be very hungry. 그 개는 매우 배가 고픈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E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8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헨리는 수영자라고요. 잭은 수영 못하네요. 그래서 헨리 can swim very well, but Jack can't swim. 자, 지금 요거 하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캔은 네 가지 캔 중에서 뭐야?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Hanley is able to swim very well. Hanley can swim very well.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1학기 때 뭐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잘하는 건 말하기 이러면서 분명히 1학기 때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건 말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he can swim very well와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he is able to swim very well. 똑같은 표현 맞겠죠? 됐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거를 1학기 때 배웠어? 뭐지? 오! 뭐지? He is good at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He is good at swimming. 됐습니까? He is 뭐 여기다가 뭐 very well의 의미를 넣고 싶으면 그냥 굿이 아니고 he is very good at 해도 되겠죠. 자, 좀 이따가 얘는 왜 갑자기 꼬라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He is good at swimming. 됐습니까? He is good at swimming. He can swim very well. He is able to swim very well. He is good at swimming. 자, 그 다음에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수영하는 사람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스위머죠. 그래서 그걸 응용하면 He is a good He
He is a good swimmer. 이게 전부 다 잘하는 거 표현하기라고. 그래서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 뭔을 잘한다고 말할 때 쓰는 can은 능력을 얘기한 거니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뭐뭐를 잘한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그 다음에 수영선수라는 단어, 수영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는 훌륭한 스위머다 이렇게 he can sing very well, he is able to sing very well, he is good at singing, he is a good singer 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이즈가 있어서 그렇다. 아, 그래? 그럼 여기 이즈가 있는데 왜? 그렇죠. at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be good at의 뜻은 그는 여기에 수영, 그는 잘한다란 얘기했죠. 잘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오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돼야 돼?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수영하다가 와야 되겠어요? 수영하는 것이 와야 되겠어요? 오케이. 이따구로 쓰면 그는 수영하다를 잘한다 라는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수영하다를 수영하...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얘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전치사라고 앞제빗이라고 여러분들 그동안 얘기했는데요. 앞제빗이는 뭐 앞에 온다고 자꾸 내가 앞제빗이라고 그랬어요? 뭐 앞에 온다고 앞제빗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죠. 명사 앞에 온다고 그랬죠. 오케이. 명사 앞에 오는 게 전치사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가 와야 될 자리야, 하다가 와야 될 자리야,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가 와야 될 자리야. 명사가 와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다른 표현을 고르세요 할 때 이렇게 사기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he is good at swimming. 그는 수영하다를 잘한다 처럼 이상한 말이 됩니다. 수영하다를 반드시 수영하.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친구도 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는요? 안됩니다. 얘는 못 써요. 왜 못 썼느냐? 선생님 이것도 수용하는 것인데 얘는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to가 to 부정사의 to도 있지만 지금 to 뒤에 동사관용 왔을 때 to 부정사라고 배운다 했죠. 근데 to 부정사의 to 말고 무슨 to도 있어? 아 그래요? 매우 여기 있다. 매우도 아니고 너무라 그랬고요. 이거 무슨 뜻이야? S 쿨이야? 학교로 란 뜻이죠 이거. I go to school이 아직도 뭔지 가르쳐줘야 돼요? 어, 학교에 학교로 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얘 투하고 얘 투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전치사의 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느낌은 뭐처럼 보이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가 온 건 아니지만 전치사가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 지금 설명하는 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목적어를 써야 된다라는 설명을 선생님들이 하실 거야. 됐습니까? 뭐가 동명사라 그랬더라?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내가 동명사라 그런다 했었어. 됐습니까? 넵. 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짝지어진 대화 중 어색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 you meet your friends, 그래서 너는 뭐 할 것이니, 만날 것이니 너의 친구들을. 그래 여기에 will은 의지입니다. 됐습니까? 넌 그럴 거야? 넌 만날 거야? Yes, I will. 그래, 나는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도 틀린 데가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lose weight. Lose weight 무슨 뜻이라면서 여러분이 이미 만나봤죠? 뭐야?
이제 아, 그 다이어트. 살 빼다. 네, 살 빼다. 됐습니까? 반대 살찌다는 뭐였더라? gain weight라 했죠. gain weight 살찌다 lose weight. 자, 그렇다면 lose가 동사니까 앞에 to 왔으니까 전치사 to야, to 부정사 to야.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야? 오케이, 살 빼는 거, 살 빼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한, 살 빼서 중에서 뭐야 지금? 나는 원한다, 살 빼는 것을. 됐습니까? I want,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데 살 빼는 것을? 나 살 빼고 싶어. I want to lose weight. You should not eat sweets.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단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you가 있고 이런 거 사용되면 뭐 하기? 충고하기라 했죠. 그래서 you should not eat sweets하고 같은 표현은 뭐라 그랬더라? Don't eat sweets. 단 거 먹지 마. 무슨 문? 명령문 중에서 부정 명령문. 하지마 명령문이죠. Don't eat sweets. You shouldn't eat sweets.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make a phone call이 뭘까요? 이걸 또 make의 뜻을 만들다 라고만 생각하는 애들은 거기에 막 무슨 뭐 꼼짝달싹도 못하게 make의 뜻은 만들다야 이렇게 꼼짝달싹도 못하게 make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애들은 make a phone call이 무슨 뜻일지 추측을 못합니다. May I make a phone call?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이 뜻이죠. 그럼 make a phone call이 뭐겠어? 전화하다. Make a phone call. 예. 뭐 수거라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하다. Make a phone call. 그럼 may I make a phone call? 제가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죠. Yes, you may. 그래서 하나도 어색한 데가 없고요. 뭐 하기? 아 참, 요청이 아니고 허락. 됐습니까? 그래서 몇 종 세트? May I make a phone call? Can I make a phone call? Could I make a phone call? Yes, you may. Okay. 그다음 Do I have to finish this walk by 5?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Do I have to finish? 잠이 오죠. 시험 그렇게 치고. 제가 마무리해야만 합니까? 맞 끝마쳐야 합니까? 이 일을 by 5. 5시까지. 제가 5시까지 by 5까지 this walk 이 일을 마무리해야만 합니까? No, you don't have to. No, you don't have to finish it by 5. 그래서 이거 you don't have to finish it by 5의 뜻은 뭐야? 아니, 너는 finish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5시까지. 그래서 불필요 표현이죠. 그래서 뭐 물어봤고? 의무를 물어봤고 Do I have to finish? 제가 끝내야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지야? 불필요야? 불필요. 그럴 필요는 없어. 해도 되는데 꼭 안 그래도 돼. You don't have to finish it by 5. 그래서 하나도 어색한데 없고요.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반갑죠? 반갑죠? 뭐가 반가운데? 이제 좀 말 입 좀 띌 때 안 됐냐? 다들 무슨 뜻인데? A를 가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갖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전치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겠지. B를 갖고 있는 A를 도와준다고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수고라 했고 이거 빈칸 해놓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help me? 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나의 숙제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 괄호하고 뭐라고 쓸까? 요청이죠. 4종.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오케이, 땡큐. 알겠어. 고마워. 뭔 소리 하고 있냐? 됐습니까? 이건 오케이, 땡큐는 여기에 B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A가 할 말이겠죠. B가 뭐라 그랬길래 다시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한 애가 땡큐라고 할까? Sure, I can help you 라고 했겠죠. Yes, I can help you. Of course, I can help you. Why not? I can help you. Why not? I can help you 가 무슨 뜻이게? 왜 안 되겠어? 난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why not? not 있다고 거절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요청에 대해서 요청을 들을 때 why not? 이라는 표현도 된다는 거.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거 고를 때 why not을 반대로 생각하면 거절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not 있으니까 이거 거절하는 걸 거야 이러면 틀리겠죠. 예? 뭐라고요? why yes do you think? yes가 뭔데? 되겠어? 예, 잘 아시네. 됐습니까? 왜 돼? 이럽니까? 좀 도와주겠니? 너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되겠냐? 왜 되겠냐 그게? 난 못해. 졸라 싸가지 없어 보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 10번. 얘는 0단계가 다 있습니다. 끊어 읽기 제대로 하고. 누구는? 나는. 뭐 할 것이다? 산책을. 뭐 말하기? 계획 말하기. 그리고 산책하다라는 수거? Take a walk. 됐습니까? Take a walk 많이 봤죠. 그래서 I'm going to take a walk 계획 잘 말했죠. 됐습니까?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동사.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면 얘가 동사다라는 걸 이제 자동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까?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링은 무엇을 한국어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능력인데 무능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링 cannot understand Korean 잘 표현했고요. 같은 표현은 링 isn't able to understand Korean 하면 되겠죠. Link isn't able to understand Korean. cannot understand Korean.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버스를 뭐 해서는 안 된다? 기다려서는 안 된다. 괄호하고 뭐? 금지. 인데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 뭐 해놨으니까? 불필요해놨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너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써야 돼? You must not. 그렇죠. 여러분들 버릇 보면은 하다가 중간에 자꾸 멈추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번에 끝까지 잘했어요.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 해야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금지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 She shouldn't work too hard. 됐습니까? 그래서 too hard의 뜻은 뭐다?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 하고 있죠? 이게 둘 다 부사인데 얘는 얘를 꾸미고 얘는 얘를 꾸미고 있죠. 어찌 일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 어찌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 너무 열심히. 그래서 부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 세 가지.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중에서 이 to는 어찌어찌 만들고 있고요. 이 hard는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조가 모임에 틀림없다, 우승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강력, 긍정, 추측. Joe must be the winner. 제대로 잘 표현했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Joe has to be the winner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아니지 않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바꿔 쓸 수 있는 걸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꿨잖아요. 네, 잘했습니다. 함정에 발을 반 정도 빠뜨렸다가 얼른 꺼내 한번 뜨면 팍 하고 물릴 뻔했어. 됐습니까?
얘는 긍정적 추측은 must로만 한다 했죠. have to, has to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습니다.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악어 같죠. 그렇죠? 미끼 딱 던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면 그냥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1번, 2번 문제하고 똑같은 요령이죠. 0단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말로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 넣어야 딱 좋겠네. It's too hot in this room. 어떻다? 너무 높다. Where? 이 방 안에. 그래서 it은 비인칭 주어도 또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너무 더워 이 방 안에. 그러면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라고 뭐 받고 있어? 3종 세트. Can I open? May I open? Could I open?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좋겠죠. 틀릴 염려가 확 줄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This is not a parking lot. Parking lot이 뭐든가요? 이것도 안 찾아보고 문제 풉니까? 내가 전에 파크가 무슨 뜻이라고 가르쳐줬더니 공원 아니었어요? 이랬잖아. 근데. 그래 주차장이 꽉 찼다. 하다시니까 ing도 붙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lot은 여러분이 a lot of 할 때 lot을 만나봤는데 여기엔 a lot of 할 때 lot하고는 아무 뜻 관계없는 뜻이고요. 얘는 구역이란 뜻입니다. 구역, 구획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들 각각을 뭐라 그런다? lot이라고 한다. 구역, 구획 됐습니까? 뭐 칸 뭐 이런 뜻이겠죠. This is not a parking lot. 그래서 이곳은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This is not a parking lot. 그럼 내가 좀 이따가 이거 1번인지 2번인지 물어보면 답할 수 있도록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This is not a parking lot. 이곳은 여기는 parking lot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겠죠. 오케이. 당신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자동차를 여기에. 그럼 금지하는 표현은 you must not park your car here라든지 you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must not, may not, can not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예? Won't you won't park your car here? 너는 너의 자동차를 여기에 주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울립니까? 그래서 금지의 표현이 와야 되겠죠. You must not park your car here. You may not park your car here. You cannot park your car here. 이 사람이 May I park my car here?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냄새가 나는 양념을 뿌릴 줄 아는가? 됐습니까? 글의 내용이 아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양념을 써야지. 매운맛을 내고 싶으니까 설탕을 막 왕창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각각의 느낌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허락의 느낌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의문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건지 금지하고 있는지 불필요를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알맞는 양념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나저나 그럼 파킹은 둘 중에 뭐예요? 2번 그렇죠. 주차하는 것을 위한 구역이죠. 주차를 하고 있는 중인 구역은 이상한 구역이죠. 지가 차도 아닌데 구역이 어떻게 주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차하는 것을 위한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보고 현재 분사란다 동명사란다 동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This is not a parking lot. 주차하는 것을 위한 구역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뭔 소리 하고 있냐? Okay, stay too long. Stay too long만 한번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볼까? Stay too long의 뜻은 너무 오랫동안 머물다 하겠죠. 너무 오래 머물다. 됐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뭐 눈치 없이 친구 집에 놀러 와갖고 가족들 저녁 먹는데 거기 계속 앉아서 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Stay too long. 됐습니까? 그래서 what time do you 자 그러니까 이거겠죠. What time do you have to go? 몇 시에 넌 가야 돼 가야만 하니 머묵 do you have to go? 머묵기 What time do you have to go? 머묵기 의무 묻고 있죠. 몇 시에 넌 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can't를 넣으면 I can't stay. 나는 머물고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너무 오래. 난 좀 오래 못 있어요. I can't stay too long. What time do you have to go?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avor가 뭐든가요? 또 favor 보고 또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어려워할 테니까. 호위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호위는 뭔데 호위? 보디가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you do me a favor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You do me a favor가 0단계 하면 뭘 것 같아? 너는 해줄 수 있겠니?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하는 부탁을 너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로하고 뭐 벌써 다 써놨네. 뭐하기? 요청이죠. 그래서 요청 몇 종 세트? 4종 중에서 여기 눈에 보이는 건 Will you do me a favor? 아 요청이었어? 어?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죠. May you do me a favor가 어딨나? 어? 됐습니까? W 두 개, C 두 개죠. 그렇죠. Will you help me? 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Will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이 표현 무지하게 만날 테니까. 됐습니까? 부탁할 때, 상대방에게 부탁을 요청할 때. Will you do me a favor?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법적인 걸 묻고 있는 A는 해석을 통해서 알맞은 양념을 선택하라는 거였고요. 2번은 문법적인 걸 묻고 있죠. 그래서 2번은 쉽죠. 그래서 2번은 B는 뭐다? I will always be careful. Okay. I will always be careful은 무슨 뜻이겠어요? 할 것이다. 저 항상 조심할게요. I will always be careful. 오케이. 얘 지금 한창 배우고 있죠 지금. 뭔데요 얘가?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자리니까 I will not be careful 난 조심 안 할 거다 할 테니까 not 들어갈 자리에 조비 뒤 조동사 비동사 뒤 조동사 뒤에 왔죠 지금. I will always be careful 됐습니까? 오케이. Careful 조심스러운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부주의한이겠죠. 부주의한 careless겠죠. I will never be careless. I will never be careless. I will always be careful. 됐습니까? 자, on a red light 무슨 뜻이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빨간 불일 때 on a red light. 빨간 불일 때 cross의 뜻은 야 얘 뒤에 오면 무슨 시겠냐 일단 그건 뭐였어 와 진짜 지독하게 복습 안 하나 크게 얘기하시죠 못 들었어요 됐습니까? 얘는 뭔데? 어크로스는? 횡단보도 뭐래? 횡단보도 크로스워크
전치사. Across the river. 뭔 뜻이었어? Across the river.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겠네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가지고.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Across the river. 강 건너편에. 이것도 뭐 선택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데 너무 쉽습니다. 조동사 뒤에 not이 와야죠. You must not cross. 너는 건너서는 안 된다. The street. 도로를 on a red light. 빨간불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ll 하고 be careful 하고 will 하고 be careful 하고 must not 뭐에 있는 건 1번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비둘기 같은 동물에게 음식을 주지 말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표현하기? 금지 표현하기죠. 네. 빨리 가라 하세요. 줄였어요. 오, 이거 하셨어. 응? 신발 깜짝아. 선생님.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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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그러니까 왠지도 존나 세게 자, 그래서 뭐 표현하기라고요? 금지. 금지. 됐습니까? 예. 이것도 법인가요?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간판까지 만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느낌이야? 법인에. 그래서 you must not give food. You must not give. 오케이. 근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도 막 밥 주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뭔가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있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칭찬해 주겠죠. 저걸 보고도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눈은 달려 있니? 뭐 이러면서 칭찬해 주겠죠. You must not give what food to whom to the animal. 됐습니까? 예. You should not give. Okay. 와, 와 진짜요? 예. 와, 선생님. 아싸. 뭐? 부처님이. 됐습니까? You should not give. 하지만 간판까지 할 것 같으면 이게 정확한 느낌입니다. 네. 됐습니까? Okay. Don't give food to the animals. 이 뜻이죠. 됐습니까? Okay. 예. 어?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됐습니까? 똥 싸서. 오케이. 자, 캔에다 몽땅 밑줄 꺼놨으니까 1, 2, 3, 4 캔 중에 뭔지 하라는 거죠. Can she speak French는 뭐? 능력이죠. 그녀는 프랑스어 말할 수 있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Able to speak French. 그 다음에 Can he solve this puzzle?은 뭐예요? 능력이죠. 그는 이 퍼즐을 해결할 수 있냐? Is he able to solve this puzzle? Can he solve this puzzle? Can you sing a pop song? 너는 팝송 부를 수 있냐? Are you able to sing a pop song? 14번은 must not give, should not give 였습니다. Can you move your ears? 너는 뭐 할 수 있냐? 너의 귀를 움직일 수 있냐? Can I use your smartphone? 허락.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종? 3종.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your smartphone?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use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you can't. 오, 아니, 오, 예스입니까? 와우. 오케이. 자, 그다음 이번엔 빈칸에 may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may라는 양념은 어떤 음식 만들 때 쓰는 거야? 허락 또는 추측할 때 쓰는 양념이죠. 됐습니까? 그럼 한번 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May I help you? 그렇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점원이야 손님이야? 점원이죠. 됐습니까? 손님이 들어가서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는 Can you help me? 겠죠. 몇 종? 4종이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속도로 할 때도 됐잖아. 오케이. 그다음 He may be at home. 됩니까? 그렇죠. 얘는 뭐? 추측. 그는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May I smoke here? 제가 여기서 담배 한 대 펴도 될까요? 뭐? 허락. 예? smoke, 담배 피다. 그렇습니까? 명사로선 연기란 뜻도 있고요. 다음, the news may be true. 됩니까? 되죠. 뭐? 추측. 그 뉴스는 사실일 수도 있다. 가짜 뉴스 아닐지도 몰라. The news may be true. 그 다음에 Can you send me a letter? 너는 나에게 편지 한 통 보내줄 수 있겠니? 얘는 뭐? 요청이죠. 요청 몇 종 세트라고? 4종. Can you send? Could you send? Will you send? Would you send? 오케이. 그거를 여러분들 수학공식처럼 외우려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 어 허락 그러면 내가 허락 받는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I가 떠오르면서 May I, Can I, Could I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청은 네가 좀 해줘 자라 네가 좀 해줘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아니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5번 자 17번 뭘 요구하냐 다음 문장에다 not을 집어넣고 싶은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뭐 이렇게 쉬운 거야 그래서 Mr. Jones want to visit here next week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존스씨가 여기를 다음 주에 방문할 거라 그랬는데 방문 안 할 거다라고 바꿔놨고요 얘는 will은 의지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사실이야 퓨처 팩트야 뭐야 추측이겠죠 됐습니까 근데 거의 그럴 것 같아 됐습니까 여기를 다음 주에 방문하지 않을 거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은 어법상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4개는 어딘가 다 틀렸습니다 하나만 깔끔하게 다 맞고요 그래서 he want to clean his room.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규칙을 어겼고요. Could you show me the ticket? 당신은 나에게 표를 보여줄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여? Show me the ticket. 그래서 뭐가 보이냐고. 눈 달렸냐? 파닉스 끝냈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꿰뚫어 볼 줄 아냐고요. show A, B가 보이죠. 됐습니까? show A, B 무슨 말 할 때 쓴다? A를 그렇죠. 드디어 A가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졌네요. 뭐뭐가 하려면 여기에다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A에게 그래서 내가 whom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고요. who가 아니고 예, what? 됐습니까? 그래서 could you show me the ticket? 당신은 나에게 표를 보여줄 수 있나요?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과거 능력이야, 도대체 뭐야? 요청. 요청이죠. 또 허락이래.
4종. 어법상 옳고요. 맞았어. 됐습니까? I will can meet my favorite actor. 나는 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어디가 틀렸어요? 동사 하나당 조동사는 하나씩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래에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더라? I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은 언제 뭐를 표현하는 거다? 미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을 때 will be able to. I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뜻은 그녀는 새 자전거를 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녀는 살 필요 없어요.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새 자전거를. 그래서 뭐 표현? 불필요 표현에 3인칭 단수 주어가 있는데 don't를 써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tomorrow. 내일 계획 말하기죠. 됐습니까?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어디를 틀려도 한 군데씩 틀린 것들이 쭉 보이고 12번은 18번, 2번은 틀린 데 같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don't run in the classroom. 어디에서 뭐 하지 마라. 라고 뭐하기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you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하나 더 있네요. you won't run. 너는 뛰지 않을 것이다. 교실에서가 금지입니까? 너는 교실에서 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추측. 이게 금지입니까? 양념 맛을 아직도 몰라요. 캔트를 넣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 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셰프로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맛 양념을 언제까지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 이렇게 찍어 먹다가는 고혈압 오겠어요. 적당히 먹고 이제 딱 보고 소금이니까 맛이 어떻다라는 걸 이제 좀 알 때도 됐습니다. You can't run in the classroom.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죠? 또 하나 더 있죠? 또 하나 더 있죠? You may not run in the classroom. 또 하나 더 있나요? 얘는 불필요라서 안 되고요. 얘는 추측이라서 안 되고요. 그래서 금지 세 개가 있네요. You may not run. 넌 뛰면 안 돼. You must not run. 넌 뛰면 안 돼. 여기에 6번 해가지고 얘도 답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 왔을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 만드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You shouldn't run in the classroom도 답이 될 수 있겠죠. You shouldn't run, you may not run, you can't run, you must not run. 됐습니까? 아니요, 셋 다 골라야 됩니다. 안 그래. 아니, 다 알아. 말이 없었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아, 진짜. 상황이 더 착하다니까. 이건 더 어려워. 그런가요? 몇 개 달라고 알려줘. 맞아. 옆에 막 다 두 개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거 좀 문제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아, 들었다면 좋은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몇 개인지 옆에다가 문장 옆에다가 동그라미나 X를 하라는 거네요. I will do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할 것이다. 의지야, 퓨처 팩트야,
요청이야? 의지. 의지죠. 됐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He may not be busy. 그는 그렇죠. 그는 아마도 바쁘지 않을 것이다. He may not be busy. 틀렸죠. 추측이었는데 잘못 표현했습니다. He may not be busy. Maybe not이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You have to turn left here. 넌 여기에서 좌회전해야만 한다.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규칙을 어겼고요. 의무 표현이죠. You have to turn left here. Where do I have to turn left? 어디에서 좌회전해야 돼? You have to turn left here. They are going to take pictures. 그들은 사진 찍을 계획이다. 뭐 말하기고 계획 말하기고 틀린 곳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They are going to take pictures. 그 다음에 얘는 뭘 하고 싶었던 거지? 일단 얘를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Kate, can't play the drums 하든지 또는 Kate isn't able to play the drums를 하든지 어찌됐든 틀렸고요. 그래서 X를 세려봐라. 한 개, 두 개, 세 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서술형 평가입니다. 서술형 평가는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빌드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표지판의 의미하는 말을 조건에 맞게 써라.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양념 뿌리고 주어는 너 하지마 해도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를 포함하는데 뭐 1번은 6단어, 2번은 5단어로 써라. 그럼 일단 이런 문장은 이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우리말을 먼저 쓰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누구는 너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너는 그렇죠.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너는 사진 찍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take a picture. 예? Yeah? 오케이. 자, 그렇죠. 서술형의 장점이 그거죠. You 예. Yeah. You must not take a picture. You should not take a picture. 또 없다고 아까 전에 정답 세 개 고르면서 깨달은 거 없어요?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You must not take a picture. You should not take a picture. 근데 여섯 단어 하라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았어. 근데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 계속 다섯이네. 뭐 어쨌든 꼭 무슨 아우 뭐 몇 단어로 하라 이런 거 별로야.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물어봤을까? 자전거 들고 어떤 꼬맹이가 와가지고 Can I, may I, could I 했겠죠. 그랬더니 내가 허락해주면서 You may ride a bike 했던지 You can ride a bike
했겠지. 됐습니까? 뭐는 안 쓴다고요? 대답할 때는 could는 안 쓴다고요. You may ride a bike, you can ride a bike. 예? Buy? B-U-Y? 산다고? 이 자전거 판매점 앞에 쓰이는 거. 아니요. 뭐? You 없애요. 예? 네? You를 없애라고? 주어를 You로 하라고 써놨는데?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고 썼는데 우리는 이 밑에 1번, 2번, 3번 쓰면 되겠죠. 네. She... 예? 아니요. You can 뭐? 했어. 저 라이드고. 그래서 뭘 썼단 말이야 도대체 동사를. 아, buy. B-U-Y? 아니, you can buy the bike. 이거 이거? 아니요. 도대체 아니요. 이게 무슨 동사인데 도대체?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to take a piano lesson. 그녀는 피아노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언제? 오늘. 예? 예. 그래서 피아노 강의를 받을 필요 없다. 수업 들으러 갈 필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단순 표현 she. Take a piano lesson. She need not take a piano lesson. 이런 표현들이 불필요 표현이다. 그 다음, Alex의 계획표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라. 그래서 Thursday가 뭐였더라? Thursday, 목요일이죠. Friday 금요일 뭐 Thursday는 meet Emily, Friday는 play soccer, Saturday는 clean the house, Sunday는 go shopping. 아, 알렉스 좀 불쌍한데. Saturday에 clean the house래잖아. What is Alex going to do on Thursday? 그래서 okay, 여 무슨 타임이라 그랬더라 이거. 무슨 타임이라 그랬어 이거. 뭐 보고 말하는 건 뭐 쓴다고요? 달력 보고 말하는 건 뭐 쓴다고요? 오케이, 캘린더 타임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알렉스 안만 길어봤자 he is going to meet 왜? 허라고 쓰면 되냐? Emily. 오케이, 뭐 알렉스 써도 상관없고요. Alex is going to meet Emily. He is going to meet Emily. Yeah. Will? Will 쓰면 똑같은 맛이 나 안 나? 어? Will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게 왔습니다. He will meet Emily 했어. 똑같은 맛이 나 안 나? 맛없어요. 맛이 좀 다르죠. 그렇죠? 맛이 조금 다르죠. 뭐 보고 말하라고 했어? 뭐 보고? 오케이.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 표현인데 미래 중에서 의지의 미래야, 추측의 미래야, 요청의 미래야, 아니면 계획의 미래야? 있습니까? What is Alex going to do on Saturday? 그래서 he is going to clean the house. 오케이. 근데 이렇게 계획 말할 때 be going to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Planning. 그렇죠. Planning. He is planning to clean the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의미가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바꿨어라. 오케이. 그래서 Tina must turn off. What? Her cell phone. 티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꺼야만 한다 라는 표현을 have to를 쓰라 했으니까 이걸 또 아무 머리 텅텅 비우고 이러고 있는 애들 있죠. 그렇죠? 그래 바꿔서 하라고. 알았어 바꿔서 할게 이러면서 머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하래요. 그렇죠? 왜요? 의미가 같도록 하래요. 재미나줘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하고 여기에 있는 정보가 똑같아야지 의미가 같은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거는 뭐 안만 길어봐서 한 거고요. 정보가 다르잖아요. 의미가 같다는 게 뭘 의미하냐고요.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라는 얘기죠. Bill and Tom can play badminton.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벌써 옆에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래요. Bill and Tom are able to play badminton. 빌과 톰은 배드민턴 칠 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R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5번 문제 요청하는 게 뭐고 6번 문제 요청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하고 나서 글을 읽으라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B, C, D 빈칸 뻥뻥뻥뻥 있는데 5번 문제가 마침 그렇죠? 그 문장이 하고 싶은 맛을 정확하게 똑같이 내줄 수 있는 양념을 적당한 양념을 뿌려달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 문장은 아무래도 의무의 맛이나 불필요의 맛이나 추측의 맛이나 강한 긍정적 추측의 맛이나 부정적 강한 추측의 맛이나 요청의 맛이나 허락의 맛이나 의지의 맛이나 됐습니까? 오케이. 양념도 종류가 많은 거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2학년 때 배울 조동사도 아직 딱 나왔고요. 3학년 때 배울 조동사도 아직 남았어요. 네?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뭐 이런 거? 뭐가 어렵습니까? 1학년 때 똑바로 하면 2학년 때 3학년 땐 머리가 어느 정도 눈덩이가 처음에 눈사람 만들 때 처음 눈덩이 굴리는 게 어렵죠.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저절로 커집니다. 조금만 굴려도. 처음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양념 맛을 내달라고 했고요. will, can, has to, may니까 뭐 하여튼 뭐 얘는 뭐 will 하면 일단 머릿속에 뭐 이런 느낌 오면 되겠고 can은 뭐 네 가지 중에서 뭐냐 has to는 맛이 하나밖에 안 나죠. 무슨 맛밖에 안 나요? 의무. 그렇죠. 의무는 쓰죠. may는 두 가지 맛이 나죠. 추측과 허락.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답해라. 자, 그럼 이런 건 질문을 먼저 이렇게 읽고 여기다가 질문을 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헷갈리니까 해석을 미리 써놓는 것도 좋겠죠. Is Eric able to skateboard now? 스케이트보드가 무슨 뜻이게 이 문장에서? Be able to do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스케이트보드의 뜻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겠죠. 그러니까 에릭은 지금은 스케이트보드 탈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글을 읽으면 지금은 탈 수 있겠구나. 아, 아직 못 타는구나 나오겠습니다. 자, 반갑죠. 오케이. 좀 이따가 내가 왜 형광펜 칠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쵸? 요거 플레이어하고 하키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칠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 저기에 선생님이 또 이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난 몰라 니가 칠해라 난 모르겠다 어쩌라고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왜 칠했어요? 응? 왜 칠했냐고.
뭔데? 뭐뭐를 잘하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넷 중 뭐냐 했습니까? 얘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그 두 가지 뜻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했을까? 오케이, 요 표현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뭘 쓰면 안 되는 경우도 배웠죠 우리가. 됐습니까? 여기는 왜 칠했겠어? 둘 중 뭐냐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칠했을까? This winter의 뜻은 그렇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는 뭐예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동사무소. 왜 옛날 말을 더 잘하냐 됐습니까? 커뮤니티 센터. 그럼 Every Saturday는 왜 칠할게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라는 게 궁금한 거죠. To learn은 왜 칠했을까요? 넷 중 뭐냐겠죠. It은 왜 칠했을까요? 뭐 대신 왔냐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so는 왜 칠했을까요?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so도 두 가지 뜻이 있죠. 오케이. 얘는 왜 칠했을까요? 뭐 대신 왔냐는 거겠죠. 됐습니까? 늘 뻔하지 않나요? Eric is good at what? Winter sport. Eric은 겨울 스포츠를 잘한다죠. 됐습니까? He can ski. 그래서 당연히 능력이죠. 됐습니까? 그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스키의 뜻은 가 아니죠. 조동사 뒤에 왔으면 당연히 스키의 뜻은 스키 타다라고요. 됐습니까? 얘는 스키 타답니다. 명사로서 스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영어에서 스키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스키잉. 특이한 게 아이가 두 개 있습니다. 됐습니까? 수영은 영어로 뭐죠? 수영? 스위밍이죠. 스위밍은 수영하다죠. 수영이 영어로 뭐냐고. 수영. 스위밍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드디어 와야 되는데 he can skate to. 여기 결정적인 힌트는 to죠. to. 됐습니까? 또한 역시 마찬가지 앞에 he can ski로서 에릭이 스키를 탈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뒤에 또한 역시란 말이 왔고 skate의 뜻은 skate 타다겠죠. 그는 skate 타는 것 또한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can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He is also able to play hockey. 그는 또한 뭐도 할 수 있다? 하키도 칠 수 있다. 됐습니까? 하키도 할 줄 안다. Okay. Be able to. 계속 can 하다가 지루해지니까 같은 의미인 be able 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kay. 여기에 to의 두 가지 뜻. 또한 역시란 뜻도 있고 너무란 뜻도 있는데 또한 역시란 뜻으로 쓰였죠? 네. 여기 also가 무슨 뜻이야? 또한 역시죠. 근데 쓰는 위치가 다르다고요. 네. to가 또한 역시란 뜻일 때는 문장 끝에 쉼표하고 오고요. also는 not 들어갈 위치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He is also able to play hockey. 자, 여기에 B에 들어갈 말은 뭐가 힌트가 되는 거냐면 this winter가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He will learn skateboarding this winter. 그는 올겨울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배울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스케이트보딩은 2번이죠. 그 말은 얘가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동명사란 말이죠. 그는 이번 겨울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배울 것이다. He is going to take a lesson. 그는 뭘 받을 계획이다.
수업을 받을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업 받을 계획이니까 수업을 딱 끊었어. 네. 그렇죠? 수업 특표를 티켓 같은 걸 끊었어. 그러면 he has to go to the community center every Saturday.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센터에 가야만 한다. 라는 뭐 표현이 와야 될 차례다? 의무 표현이죠. 오케이. His brother. 메이는 둘 중 뭐? 추측이죠. 에? 둘 중 뭐냐 물었습니다. 이놈 시키야. 그의 남자 형제가 뭐 할지도 모른다. 원할지도 모른다. To learn it. 그거 배우. It은 그럼 뭐 대시고 왔어? 스케이트보딩. 스케이트보드는 동사라서 이시 대신할 수가 없죠. 스케이트보딩 대신 왔죠.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So, 그래서 he will ask his brother. Eric will ask his brother. Eric이 뭐 해볼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그의 남자 형제에게 그것에 대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it은 여러분들이 아직 영어로 하긴 힘들 거고 우리말로는 뭐야? 타는 거 배우는 것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죠. 됐습니까?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너 배우고 싶니? 아니면 안 배우고 싶니? 라는 것에 대해서 브라더에게 물어볼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s Eric able to skateboard now? No, he isn't able to skateboard now. 지금은 못하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오케이. 근데 can't 해도 되겠습니다. 잠수할 것까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제 시험 쳐야 될 것 같다. 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10개 안 남았습니다. 아, 나 일곱.